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내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실제로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이걸로 과연 층간소음 문제를 줄일 수 있겠냐는 반응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은 폭증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4년 사이 각종 민원이 2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일부터 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공사 전에 모형으로 바닥을 만들어서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면 실제 집도 그대로 지었을 거라고 보고 준공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입주 공고가 나는 아파트는 집을 다 지은 뒤에 실제 소음을 검사합니다. 여기서 소음 기준에 미달되면 건설사가 다시 보강 공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효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미 다 지었는데 소음을 줄일 공사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 좀 불가능하죠. 그 바닥을 다시 뜯으면 그러면 그 많은 세대를 다 뜯어야 된다는데 그 바닥을 뜯지 않고 그 바닥 위에다가 다시 어떤 보강제를 놓고 그 위에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층고 높이는 좀 줄어드는 그런. 심지어 강제성도 없습니다. 법에 지자체장이 권고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건설사가 안 지켜도 방법이 없습니다. 권고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 규정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해도 법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 만큼 효과가 떨어지는 제도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